예, 이제 고기잡이의 마지막 부분을 해봐야 되는데요. 좀 전에 이제 C라는 것과 D7, C라는 것과 C, D7, C 코드와 D7 코드를 한 20분 제가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게 좀 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되는데, 마지막 부분이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3페이지에 두 번째 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째 마디가 되겠네요. D7 밑에 있는 랄랄랄라랄랄랄라 온다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D7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. D7이 이제 두 마디니까 두 박자의 노래입니다. 그래서 D7을 한 번에 돌려칠 때 마음속으로 두 개를 세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하면 이제 D7이 두 마디가 지나간 것이죠. 그 다음에 온다나에서는 C에서 온, 그 다음에 다, 그 다음에 G로 올 때는 요맨 밑에 손이 줄을 타고 이렇게 와서 나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걸 잠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. 랄랄랄라랄랄라 C, D7, 그 다음에 여기 붙어서 이렇게 옵니다. G. 이렇게 옵니다. 랄랄랄라랄랄라 C, D7, G. 자, 이걸 연습하는데 교재를 보시면 안 됩니다. 교재는 1절 보지 마시고 왼손만 쳐다보시면서 랄랄랄라랄랄라 C, D7, G.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 노래도 노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. 노래는 하지 말고 한 마디에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면서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. 한 마디에 하나, 둘 하면 한 마디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. 다섯 번째 마디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마디에 넘어갈 때 미리 D7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4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다시 치러 오죠. 이 부분에 이제 한번 바뀌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갈 테니까 역시 오른손 끌고 내리는 것을 저랑 함께 놓치지 말고 끌고 내리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코드가 정확하게 제대로 안 잡힌다 할지라도 이제 오른손이 놓치지 말고 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